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총선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큰 뜻은 같이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울산 지역 당선자 6명과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마주했습니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HD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16가지 지역 대표 현안 해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변함없이 울산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방사대 특구가 울산이 다시 좀 눈앞에 이렇게 손이 잡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완성을 하려면은 우리 지방정부의 힘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선자들은 울산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당선이신 분들이지만 함께 지금 당장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윤종호 의원님이나 우리 김태선 의원님 울산을 위한 일에는 저희들이 힘껏 손잡고 우리 울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관계없이 정말 힘을 합쳐서 울산당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좋은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십시오. 울산이 좀 앞으로 산업특별자치시 뭐 이걸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와 잘 협력해서 최대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 반대로 일부 당선자들은 KTX 선천열차의 태화강역 유치와 유니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선 울산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스트 산하의 과학영재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국의 조치와 과학기술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관찰해낼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이. 반면 초선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문수로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조기 개통을 위해서 국토교통 부산을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울산대 병원 이전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숙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교를 좀 이용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가 나서 연포산 정체도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대교 요금 인하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이 자리에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특히 서범수 당선자는 울산시의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가 주요 현안으로 내놓은 16가지 사업 중 울주군 지역 현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선 급기야 회의장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김 시장은 HD 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